네, 안녕하세요. 학업 등에 위치하고 있는 항해도 이북구수랑 도깨비신당 최준호이가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이혼율도 높아지고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불륜 확률도 엄청 높아지고 네, 있잖아요. 불륜인데 얘기해 줄게요. 봐봐. 우리나라 백상이잖아요. 70명이 남편이 애인이 있던 아니면 여자가 애인이 있던 아니면 서로가 양쪽으로 막바람 피는 경우도 있어. 근데 여자들 2명, 3명, 3명까지 애인이 왜? 술 친구, 잠자리 친구, 돈 주는 친구 이런 사람도 있고 2명, 3명씩 있다고. 엄청 많아. 조금 그런 시대가 바뀌니까 봐봐. 외국이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야, 한국보다. 지금 매니저님이나 아니면 작가님이 보면은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따라가잖아. 근데 막히신 어른들이 있잖아. 옛날 사람들 문신 보면 난리 나지? 알지? 또두 번째는 여자 담배 피면 이해 못하지? 옛날 시대잖아. 근데 지금 봐봐. 시대가 가면 갈수록 머리 염색하고 미니스커트 치마 하면 짧아지고 두 번째 매니큐르를 하고 두 번째 문신을 하잖아. 담배를 피고. 옛날 사람 이해를 못하잖아. 근데 지금 사람 이해를 하잖아. 그 차이야. 어쩔 수가 없어. 가면 가서 문신하는 사람 많아질 것이고, 옷은 더 나이해질 것이고, 담배 피우는 사람 많아질 거고. 근데 내가 자식을 낳는데 그냥 못 따라가다 쌈밖에 안 다는 거 멀어지는 거야. 그럼 가출 안 되는 건 나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지. 좀 다른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불륜, 바람 엄청 많아.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이해해주려는 게 아니고 좀 수용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 예를 들어 이전 보는데 웃긴 내용이지만 남편이랑 잠자리를 안 하려고 그래. 관계가 없어.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쨌든 간에 참 자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남자는 놀러 갈 때가 많아. 근데 여자는 없어. 그치?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해가지고 남편이랑 나가셨는데도 잠자리를 했는데 좋지가 않아. 근데 보니까 속궁합이라잖아. 또 속궁합 하는 사람이 또 맛을 느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 잠을 자게 되는 거야. 또 이런 사람도 있다. 엄청 싸우는데 한 달에 거짓말하고 한 20번을 싸워. 근데 잠자리만 해. 그것도 이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 가지각색이야, 그러니까. 엄청 많아. 드라마가 아니고 영화가 아니고 실제야. 실제라고. 실제로 손님 받아본 적 있어요? 당연히 받아본 적 있지. 그러니까 내가 다, 그 가지각색이라 다 봤으니까. 별별이 되게 많아. 이제 가면 갈수록 이거들이 되게 많아질 거야. 도라이들이. 지나면서 또라이는 많아지니까. 어! 저 얘기했잖아. 더 많아질 거라고. 이것도 하나의 예언이신가요, 선생님? 이것도 유행이지. 왜? 봐봐. 누가 범죄를 했어. 모범범죄가 되잖아. 똑같이 하잖아. 뭐 클럽 가봐, 나이트 클럽 가봐. 다 만나지. 다 불륜이지. 알겠습니다.